8월 1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 전 세계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적, 법적 문제들에 대해 주위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로 문화예술을 꼽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주한 프랑스 문화원에서 학생들이 프랑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L'objectif de cette journée à l'Institut français est de donner un avant-goût de la culture française aux lycéens de Séoul dans le cadre de cet accord qui a été signé récemment entre le rectorat de Séoul et le rectorat de Paris. 한불 수교 130년을 맞아 지난 4월 파리시 교육청과 MOU를 맺은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원어민에게 프랑스어를 배우고 프랑스 영화 감상과 문화원 내 도서관 탐방 등을 즐기며 타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디자인 하니까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디자인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대학교 가서 이런 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프랑스 문화를 좀 더 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동안 그냥 프랑스 하면은 되게 그냥 아름다운 나라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프랑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여기 자주 와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 세계 문화 시민, 당당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문화 체험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TBS 양가희입니다.